제가 월간 유종신을 시작을 한 것도 매달 규칙적으로 된다는 자체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들, 본인이 어떤 창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,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저보다 훨씬 더 어리고 그런 친구들이 부지런한 창작인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당연히 좀 새롭게 예술적인 생각,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키워내기 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대사직을 수락을 했고요. 지금도 부지런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갈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는 일에 좀 동참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뜻 나섰습니다. 제가 영감을 받는 거는 일상의 모든 일들, 자그마한 일들, 양치질을 하고 얼굴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동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영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름에는 팥빙수라는 노래가 소재가 되기도 했고 제 나이가 소재가 되기도 했고 게임이 소재가 된 적도 있었고 저의 노래 소재는 기본적으로 이별, 만남, 사람, 흔히들 저희 유행가에서 많이 하는 얘기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. 제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사사로운 감정은 다 제 소재가 되고 영감을 받는 그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 사람만의 독창적인 것들은 모두 다 예술이라고 저는 붙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창의적인 것, 독창적인 것부터 문화가 시작이 되고 문화가 있어야만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. 오직 생산과 먹고 자는 것만 있다면 너무 재미없는 삶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멀리 있지 않고 좀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, 그리고 예술이 조금 더 캐주얼해지고 삶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꼭 저 멀리 큰 박물관을 가서 보는 것만이 예술이 아니고 정말 무게감 있는 예술품들이 우리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도이치은행이라는 곳에 가면 리히터라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의 작품이 도이치은행 김대리가 일하는 바로 주편에 걸려있고 그냥 사무실에 너무 흔하게 걸려있는 게 대가들의 작품이라는 거죠. 가까이 가까이에 굉장히 그런 명작들이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도 거기 딱딱딱 걸려있고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이렇게 힘이 있는 분들이 공공에게 서비스해주는 다들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걸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. 예술을 하고 싶다,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예술가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예술가다라는 건 물론 뭐 그런 식으로 규정 짓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더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냥 돈을 벌고 이런 직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창조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과감하게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이 가는 대로. 자, 예술나무 운동 파이팅입니다. 많은 분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고 마음이 동해서 예술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